Times. 네, 프로파일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랠릭이 나오면은 네. 헤비 랠릭이 나오면은 저희가 프로파일링을 하고 하죠. 있잖아요. 사실 그 랠릭이 그냥 일반적인 저니맨 랠릭까지 갔을 때는 프로파일링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게 네. 그 성향 버릇이 잘 안 나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헤비 랠릭 정도 되면은 아, 이 어떤 삶을 네. 산 사람인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가 좀 개소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그, 잠깐 들어봤는데 진짜 참 네. 다양하게 할 때는 몰랐는데 네. 해놓고 들어보니까 네. 와 이렇게 본격적으로 개소리를 했다고 깜짝 놀랐어요. 네, 저희가 유고만 최근에 했던 유고만 말씀드릴게요. 오늘이 이제 2021 리미티드 에디션 1965 텔레캐스터 커스텀 헤비 랠릭 시리얼 넘버 CZ558844 번호가 오. 좋네요. 55884 네, 저희 3월에 그 아즈텍 골드 오브 쓰리 톤 선버스트. 아, 그거 멋있죠. 네, 거기서 이제 프로파일링을 어떻게 했냐면 네, 성공한 여성 인도 사업가. 네. 이렇게 했었고요. 이 78.5. 이게 보면은 커스텀 샵에서 스트라토캐스터가 나오면은 보통 80점대 초반. 네. 네, 텔레가 나오면 보통 70점대 후반, 후반.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 페인잇 골드. 저는 디자인부터 사운드까지 가진 게 많은 텔레. 그다음에 이제 같은 쓰리 톤 선버스트인데 그 색상이 에이지드 블랙 오버 쓰리톤 선버스트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프로파일링을 했을 때 그 방금 얘기한 성공한 여성 인도 사업가의 전 남친 헤어지고 못 잊어서 알래스카에 거주 중. 어. 네. 그래서 전 남친 에디션으로 저희가 얘기했었던 79점짜리 선생님 페인잇 블랙. 저는 가진 게 많은데 무소유 텔레다 이렇게 내렸고요. 네, 그다음에 열반의 경지 올랐군요. 그렇습니다. 네. 피니시드 파이어 미스트 실버 오버 3톤 선버스트가 있었거든요. 요거는 미국 박인우 기억나시죠? 아, 네, 그 미국 골방에서 그 골방에서 드립셔터 연습하고 막 하는 네 미국 박인우 79점 나왔고요. 선생님은 박인우 살아. 저는 일하기 좋은 텔레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했던 65를 알아봤고요. 오늘은 또 어떤 평을 78.5, 79뭐 이러네. 네, 딱 그 정도. 오늘은 또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일단 바로 프로파일링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자, 오늘은 좀 어떤가요? 뭔가 이게 뒷판이 이쪽이 많이 까졌어요. 이게 뒤에가 많이 이게 까졌다는 조금 건 사연이 네. 아, 이 사람 안 됐네. 왜요? 빌드업이 벌써부터 불안해. 이게 딱 왜? 보니까 왜? 한 사람이 치던 거잖아요. 곱게. 네, 네. 이 쓰리톤 선버스트를 사가지고 네, 네. 열심히 치고 공연 댕기다가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요? 네, 누가 훔쳐갔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고 했는데 에이 뭐 어떻게 잊어버린 거라고서 돈을 모아갖고 악기점에 가서 쓰리톤 선버스트 유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고는 없고 나 쓰리톤은 없고 민트색은 있어요. 민트는 있어. 유고인데 민트는 있어. 민트라도 줘봐야 갖고 집에 쳐보는데 내 얘기 자기한테 너무 이거. 그 까봤더니 내 거야. 그래서 이걸 죽여 살려서 악기점에 들고 갔더니 악기점이 없어졌어. 이게 뭐야? 같은 기타 두 번 산 사람. 아 진짜 너무 뻔뻔해서 어이가 없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이게 이 사람이 네. 그러니까 쌍치기도 쌍치기. 예. 네, 그래서 쌍치기 지금 당했어요. 여기가 이쪽이 굉장히 많이 삭은 걸 보니까 이 배 쪽이 많이 삭은 걸 보니까 좀 배가 좀 나온 체격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얘도. 배가 좀 나와갖고 지금 다른 부분은 요 정도인데 네, 이쪽은 여기는 완전히 심하게 까졌잖아요. 그래서 네. 이쪽에서 아주 하도 덜그럭덜그럭 거리다 보니까 네. 이제 이쪽이 많이 까졌는데 연주를 이렇게 덜그럭덜그럭 하다 보니까 뭐야? 나무가 나오는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뺏겨 본 거지. 뺏겨 봤더니 이거 내 거였는데 해서 악기점 갔는데 없어지고. 네. 야, 그럼 이 민트는 자기 취향이 아닌 거네요. 거죠. 네. 자기 취향이 전혀 아닌 네. 민트색을 네. 자기 기타 위에다 누군가 끼얹은. 네, 그래갖고 막 FBI를 찾아볼까 막 하다가 에이, 근데 이쁜데 그냥 치자. 무슨 의미가 있나? 네, 네, 뭐. 아, 그렇죠. 그래서 같은 기타를 두 번 산 사람. 네, 그렇습니다. 민트는 자기 취향이 아닌 사람.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더블 에디션. 그렇습니다. 네. 아, 네. 두 번 샀어요. 네. 더블 바잉 에디션이에요. 네. 아, 나 이거 천재인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아니 저는 이게 네 대나 있었을 때 야 우리 프로파일링을 이거 뭐 또 아이디어가 나올까 이랬는데 와 이렇게 참신한 스토리가 또 나온다니 정말 너무 충격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
진짜 와 두 번 산 건 상상도 못했네. 자, 1965 텔레캐스터 커스텀 헤비렐릭 두 번 구매를 한 비운의 기타 CZ. 그래서 시리얼 넘버가 558844 두 번씩. 시리얼 넘버가 원래 584였는데 네. 558844 이렇게.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839만 6천원이에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거 두 번 사면 1600을 써야 되는데 한 번에 800을 쓰면 살 수 있는 기타. 네, 839만 6천원입니다 Made in USA이고요. 전장 아니 생각할수록 너무 어이가 없네. 아니 네, 아 가볼게요. 네, 전장 98cm, 무게 3.33kg. 다 숫자가 다 따블이. 숫자가 다 따블이야. 그러게요, 333이네. 두께 44 이것도 44 플러스 2mm. 두 번 샀다 이거죠? 네. 시브랜드들의 76 77 아니야. 아, 전장도 99라고 하죠 그냥. 전장 99에 뒷돌레 77인 걸로 해 그냥. 두께 44 플러스 2 다 두 번씩인 걸로. 바디 투피스야. 셀렉트 엘더 두 번 선택을 한 예, 거지. 두 번 네. 선택한 거죠. 네. 네, 투피스 네. 셀렉트 엘더고요. 헤비렐릭 락커 피니시. 네, 로스티드 쿼터스 메이플의 오. 60년대 오벌 C쉐입 넥입니다. 빈티지 스타일 튜너가 들어가 있고요. 본넛의 42mm 너비. 네,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쿼터선 메이플 캡이 올라가 있는 모델인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통넥인 것 같이 잘 랠릭을 해놓긴 했는데 이쪽에서 아니야. 보면은 미묘하게 그 라인이 보여요. 네. 네, 라미네이티드 라인이 보입니다. 야, 진짜 잘 붙였다. 네, 정말 여기, 잘 붙여갖고 어후, 그러니까 스컹크 라인이 없다는 없잖아요. 걸 깨닫기 전까지는 통으로 보여요. 네, 통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지판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1대로 톨프렛이고요. 핸드바운드 로디드 오일 노케스터 픽업 브릿지에 들어가 있고요. 오픈 로디드 오일 노케스터 픽업이 4개 들어가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FET 50th 텔레와이어링 3웨이 스위치 들어가 있고요. 67 텔레브릿지 컴펜세이티드 브라스베럴 세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에이지드 C폼 그린 오버 3톤 썬버스인데 이 C폼 그린은 전혀 자기 취향이 아니었던 네, 훔쳐간 사람이 마구잡이로 자기 마음대로 칠한 예쁜 색깔. 좋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아, 두 번 살만하네. 소리가 굴러 굴러. 이야. 이야. 유저빌러티를 이거 진짜 15 정도밖에 줄 수 없는 게 안타깝죠. 아, 네. 야, 그 아이바니즈 다이나믹스 10의 시간이 8분의 1로 줄는군요. 지금 아피급 듣고 있을 텐데. 네. 그렇죠. 아, 좋네요. 점수를 하나 더 만들자. 알류 리뷰어의 유저빌리티. 아, 거. 우리가 편한 거. 20점, 20점. 그렇죠. 듀얼리스트입니다.
좋다. 네. 레드락. 마샬 케인. 우와. 무슨 앰프에다 껴도 텔레캐스터 소리가 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유고의 어떤 사운드를 듣다 보면은 50년대 모델들보다는 확실히 그 원시적인 느낌이 많이 줄어들고 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금 톤들이 못 오네요. 그렇죠. 네. 그런 톤들이 많이 있죠. 예. 잘났네요. 자식이 아주 좋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거 진짜 좋네요. 네, 이렇게 네. 기본 사운드 모니터 해봤고요. 바로 반주 묻혀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묻혀서도 잘 들어봤습니다. 두 번 살만한 기타. 네. 네, 커스텀샵 헤비렐릭 558844 같이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 편 드릴게요. 50년대와 확연히 다른 매력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50년대와 확연히 다른 매력.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또 50년대 걸 하기 때문에 여기 네. 매력을 확실히 짚어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보통 60년대 걸 보면은 계속해서 저도 이제 뭐 가진 게 많은 텔레, 네, 뭐 가진 게 많은 텔레, 뭐 확실히 일하기 좋은 텔레, 네, 뭐 이런 네 뭐 이런 사운드적인 특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가지고 싶어지는 텔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어쨌든 비운의 네. 두 번 구매한 기타라는 거에 착안해서 이 텔레를 보면은 네. 없던 마음도 생긴다. 네. 견텔생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견텔생심. 네, 좋습니다. 자,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0, 편의성 15, 디자인 17, 통점 7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8점, 평균은 78.5. 계속 이래요. 78, 78.5, 79. 막 요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스타트캐터는 80, 80.5? 네, 81. 뭐 잘 나온 82도 나오고요. 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59로 갑니다. 네. 59에서 똑같은 모델을 저희가 세 모델을 할 건데 네. 그 완전히 똑같은 거는 두 대고요. 하나 색상이 다릅니다. 하나는 페이디드 에이지드 초콜릿 3톤 선버스트. 네, 그다음에 에이지드 블랙 오버 3톤 선버스트 두 대. 요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 저거 세 개 다 롤리겔러고. 네, 완전히. 저 거의 폐기물 에디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 험싱 텔레가 기다리고 있어요. HS 텔레 커스텀 랠리. 요거는 에이지드 차콜 프로스트 메탈릭이네요. 아, 자, 요거는 헤비 랠리가 아니라 저희가 그거 프로파일링은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서 상태 보고 상태 버릇이 보고. 보이면 하고 안 보이면 못 하는 거고 심품은 뭐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 프로파일링은 뭐 흔적이 있으면 지문이 나와야 범인을 특정을 하지.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저건 범인을 특정. 아니, 저거는 어떻게 몇 명이 쓴 거예요 도대체? 더럽냐. 네, 오랜만에 거의 로리 갤러거 수준의 랠리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